자네 말이 빨라서 내가 빨리 못 알아듣는 거라고. 아, TV는 더 빠른데. 뭐라고? 저쪽 주방에 앉아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세 번 정도 불러야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대화를 이렇게 연속하기 힘들더라고요. 이분께 한번 진찰을 받아보자. 여기가 그내 친구가 하는 병원에. 이야, 완전 예술가야, 예술가. 우리 스타일이. 어? 잘 지냈어? 아이고, 한번 들어오세요. 네. 친구인데 백발이시네요. 예, 들어오세요. 아이고, 힘들지 않으세요? 멋있다, 근데. 인상 좋으시다. 귀가 먹었나 봐요. 아이고, 누가 그래요? 귀가 잘 못, 네, 잘 못 들으시더라고. 뭘 못 들어. 아니, 자꾸 대물어. 특히 이렇게 후드 돌리고 있을 때, 그래서 약간 후드가 돌고 있을 때 조금 무슨 부르면 세 번 불러야 고개 돌리시거든. 아니, 그 소란해가지고 잘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. 그렇죠. 소란하면 아무래도 잘 못 듣죠.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, 귀여우세요. 귀가 살았다. 근데 처음에는 이쪽 귀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아마 저 그 동네 이비인후과를 다녔거든요. 네. 요새는 또 이쪽 귀가 안 좋으세요? 예, 좀 이상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또 아프기도 해 약간. 제가 뭐라 그럴 때는 하나도 괜찮다 그러시더니 이제 오니까 이제. 이제 선생님 앞에서는 실토를 해야지. 기계가 조금 있어요. 좀 빼드릴게요. 아이고. 우와! 우와! 아니, 난 그런 거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. 아, 맞아요. 안 네. 빼. 집에서. 아마 내버려 두셔야 돼요. 네. 네. 안 보이는데 후기다 보면 다치거든. 그러니까. 저것 때문에 못 들으신 거 아니야? 그 정도는 아니야. 얼마나 컸으면 모자이크 처리해도 보이네요. 고막은 아주 건강하시네요. 깨끗하고. 이제 얼마나 정말 못 듣는지 잘 듣는지는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. 네, 네.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. 바깥쪽 문제는 아니에요. 네. 뭐 집에 가져가시겠어요? 아니요, 버리려고요. 제가 버리려고요. 제가 처리할게요. 네. 올라오시죠. 네. 네. 컷. 검사 결과예요. 네. 잘 듣는 사람 기준은 여기 이제 곡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. 아, 똑바로요. 예, 똑바로 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뚝 떨어졌죠.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쪽이 떨어져 있으면 소음, 시끄러운 데서 잘 못 들으셔. 주변에 소리가 막 나면은 소리 듣는 걸 방해받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은 어? 뭐라고? 하고 되물어보고 네, 이런 네. 현상이 생기거든요. 한 70 넘어가면 한 30% 정도가 네, 보통이 필요하고 80 되면 한 50% 정도가 보청기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. 지금 이 청력 상태로서는 보청기를 오. 네, 우리 권여사님 보청기를 보청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. 아니 저는 근데 저희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엄마가 못 듣는다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저는 의사라 그런지 저희 남편이 좀 섬세한 면은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똑같이 이렇게 우리 보통 지나다 보면 뭐 기침을 해도 감기인가 보다고 넘어가고 네. 안 들리면 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.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혹시 보청기를 하셔야 되나 걱정도 되네요, 저는. 사실. 그리고 사실 아버님, 네. 어머님들이 잘 안 들리셔도 네. 보청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화내세요. 그렇죠. 맞아요. 자존심 맞아요. 때문에. 맞아요. 그래서 네. 그 말씀을 네. 건네기도 좀 힘들다고요, 네. 사실. 네. 함서방님도 사실 사이볼 나이시잖아요. 그렇지, 맞아요. 관리를 지금 네. 잘 하셔서 네. 그렇지. 네. 그래도 아 이럴 때 함서방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느끼실 때 있으실 것 같아요. 많아요, 저는 요새는요. 아, 진짜로. 생각지 않게 눈이 안 좋아지고
안 보이고. 아, 이렇게 거. 보게 되죠? 네, 그렇게 보고,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거 있어요. 어, 그거 알아요. 아, 비문증. 어, 저, 네, 네. 비문증이라고 그래요. 네.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. 네. 나이 드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, 제가 보니까. 맞아요. 네. 자신감하고는 또 다른 네, 달라요. 것 같아요. 달라요. 네. 근데 그 자신감이 그런 게 생김으로써 많이 꺾였어요. 꺾이죠. 네.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는 많이 생겼어요. 네. 네. 또 자기 관리하면 또 우지원 씨가 최고 아닙니까? 그렇죠. 유명하죠. 그 아내 교영 씨 말에 의하면 네. 피부에만